338페이지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신경 쓸 건데, 일단 345페이지 오시면 12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12번 같은 거죠.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 방법을 보기 어려운 거죠. 4번을 보시면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전입신고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가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4번. 전출신고는 260의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 3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전입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나머지 문제도 중요하죠. 1번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죠. 동호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요 13번에서 1번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관할법원은 임차주택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원의 관할은 어떻게 되냐면 피고주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골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산인데 이 집주인은 뭐죠? 서울이 주소지다. 그러면 서울에다 가서 소송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인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가 관할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사가 다 가더라도 대항력권이 상실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속 뭐죠? 유지가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4번.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 그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 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어져서 14번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는 348페이지에 3번과 4번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사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든요. 또 요 4번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4번.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에 설정된 무효 아파트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순서거든요. 순서를 메모하자고요. 그래서 갑 앞에 을이죠. 을 옆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는 거죠.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은 이사 오면서 주식,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사 왔죠.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했는데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갑이 뭐죠? 확정일자를 했다. 이게 사실관계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요 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죠.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을보다 늦었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죠.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을이 받고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을? 갑이 받으니까 갑이 받을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 채무를 뭐 할 필요 있어요? 변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을의 채무를 변제해서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킨다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뭐 되지 않, 저당권이 병이니까 이때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갑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매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언제까지 그러면 갑,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면 갑이 뭐죠? 당하지 말고 을의 대출금을 확인해보고 경락대금 완납시까지 을에게 뭐하면요? 변제하면 저당권 소멸시킴으로써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다 놔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무조건 소멸하고요. 생각해 볼 것은 5번이죠.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다. 그죠? 조심하세요.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뒤에 보면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오는데 기출문제도 결국 뭐예요? 이것과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적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오시면 11번이 있어요. 작년의 문제죠. 갑이 그 소유 액수주택을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죠. 문제에서 액수주택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 작년에 요 문제 가지고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주택이란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말이 없다. 잘못한 거다. 그죠? 그거 아니죠. 그냥. X주택이라 나왔으니까 깬 것인 것. 1번. 을은 2년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최소한 2년이 보장되니까. 2번. 을은 1년의 존속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점. 왜냐하면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만 살고 나겠다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맞는 집이죠. 3번. 을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때도 몇 개월이 지나면요. 3월이 경과하면 주택임차권이 소멸되죠.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우리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X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전세권자는 언제 집을 비워줘야 돼요? 경매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언제 집을 비워줘야 되느냐?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때는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1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가지고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죠. 하나만 풀어볼까요? 2번 문제 풀어보죠.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보증금 외에 월참이 있는 경우 그럼 이거는 환산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잖아요. 이때 뭐죠? 4%죠. 그죠? 그 다음에 상가는 월세를 뭐로 환산해야 돼요? 보증금. 이게 뭐죠? 환산보증금입니다. 이때는 10%거든요. 10%. 그래서 월차임을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적용 범위를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환산보증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이죠. 그죠?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한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에 그 주택 임대차도 4년이 아니라 10년 얘기가 나왔어요. 10년. 아우, 너무하죠, 그죠? 아무튼, 예? 그러니까 보증금 끼고 팔면, 제가 세종시 살라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2, 3천씩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끼고 살 때는 한 기본이 한 2, 3천은 싸던데. 3번이 답이에요. 3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X. 왜냐하면 주택에만이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것은 뭐에만요? 주택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최우선 변제권은 상가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죠? 1년입니다. 상가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3월에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례 문제도 많지는 않은데 359페이지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 소유 X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2억 1천만을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적용됩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돼야죠.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를요?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9억 1천만 원. 제가 왜 9억 1천만 원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9억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9억을 초과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가요?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뭘 인정해 줘요? 대항력. 주의하실 것은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세무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 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지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에 관한 부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으면 갱신이 되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요 갱신 요건 때문에 그러죠. 갱신 요건에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잖아요. 그러나 요것 때문에 요것도 뭐죠? 적용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 줍니다. 규정도 적용해 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X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것들 1번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인정해줘요. 2번 읽어볼까요? 갑과 을사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을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아닌 누구도 임대인도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그죠? 최단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을이 임대인이네 임대인은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대인도 임차인도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니까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래.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기출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죠? 변형한 거지만 나오면 아주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넘겨 보시면 이제 4번 해 가지고 권리금 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5번 문제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 건물법이죠. 집합 건물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오죠?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서너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문제도 좀 드럽게 많아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361부터 79페이지.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이 양이 많고 내용이 뭐죠? 잦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좀 골라서 풀어보자고. 그래. 골라서. 풀지 말자고요? 자, 골라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360페이지 3번. 3번 문제. 363번. 자, 별표 보자고요. 자, 집합건물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결정족세. 이면서. 자, 오른쪽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 옆에다가 메모하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가 있고 4분의 3이 있고 5분의 4가 있잖아요. 근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절제, 소집 절차의 생략이죠.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의 생략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공용을 폐지해가지고 상가로 분양하고 싶어요. 공용 폐지는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두 가지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문제는 보시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의결 사항 중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의 4분의 3의 찬성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죠. 1번 행위 정지 청구죠. 다시 말하면 2번 사용 금지 청구나 4번 경매 청구나
5번 전유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나 1번 전유분 사용금지 청구를 다 뭐가 됩니까? 4분의 3회. 그죠? 그렇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정지 청구는 통상의 집행결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367페이지 오셔가지고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이건 뭐냐면 체납관리비의 승계 문제예요. 승계 문제. 첫째 기억할 것은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가 된다.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규정은 무효다. 따라서 이 관리 규약에도 불구하고 뭐만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된다. 세 번째, 연체료 지원배상금 뭐 되지 않죠? 승계되지 않는다. 그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는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요. 2번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판례인데 자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죠.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의 하나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3번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층의 사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600가구예요. 600가구인데 지금 100가구만 200가구만 분양이 됐고 200가구만 소유자가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 400가구는 아직 미분양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과반수는 몇 가구일까요? 과반수는. 예, 301가구예요. 다시 말하면 미분양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 해서 소유자 결정된 200가구에서 101이 아니라 요 600가구 중에서 뭐죠? 301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분쟁이 생기면 요 분양자 건설회사가 등기를 안 해줘요. 왜요? 등기를 안 해주면 걔들이 뭐예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잖아요. 그죠? 지금 100가구만 200가구만 등기가 됐고 400가구는 냈는데도 건설회사가 등기를 안 해줘가지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라면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 건설회사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격려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뭐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나머지 것들 일반적이죠. 뭐 사례 문제라고 해놨는데, 사례 문제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뭘 사례로 구성하기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죠? 하나만 좀 풀어볼 건데, 374페이지 10번 문제로 볼게요. 10번. 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합건물법상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개정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지 한 3, 4년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요 문제 정도는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죠? 1번. 건물을 거축하여 분양한 자만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X.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지지만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져요. 2번.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 이게 뭐예요? 망하면이죠. 그렇죠? 분양자가 망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아니, 이해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면 진다라는 말은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 때문에 1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면하게 되고요. 4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이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건물법으로 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 보면 법에 규정된 것보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면 뭐죠? 무효다. 그래서 민법상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만 집합건물법으로 보면 뭐로 바뀝니까? 강행 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죠? 무효다. 기억해 두시고 5번 제척기간인데 뜨긋뜨긋을 합니다.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하자는 10년이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물건하자는 6개월이죠.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6개월은요. 눈만 깜빡 뜨면 그냥 6개월 지나가잖아요. 그죠? 너무 짧아요. 그래서 몇 년은 늘려놓은 거예요? 10년으로 늘려놓은 거죠. 10년으로. 그죠? 10년도 솔직히 좀 짧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10년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멀쩡했던 건물이 막 벽에 그 11년부터 막 벽에 금이 가고 막 땅에 뭐죠? 가라앉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은 것 같은데. 10년인데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용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인 경우는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입니다. 아무튼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많은 질문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5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아무튼 요거 10번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재건축과 복구에 관한 내용인데 뭐 특별한 것은 없죠. 그래서 풀어봐야 됩니다. 11번 풀어보는데 자 7번 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 복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근 토지 이용 사항의 변화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율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게 재건축할 때 안전검사하죠. 그래서 안전검사해가지고 통과 못해 좋은 거거든요. 안전하다고 통과되면 뭐예요? 재건축 못해요. 이게 뭐죠? 음마아파트. 그죠? 그 음마아파트가 제가 기억하기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죠? 20년도 넘었어요. 그죠? 제가 30대 때 대치동 가면 그때도 음마아파트 뭐예요? 짓는다고.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게 그 뭐죠? 한복 언덕이잖아요. 정태수 회장. 그게 한보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정태수 회장이 그 양반이 그 한보 비리 막 말하잖아요. 그 양반이 어떤 게 꿈이냐면 100년 가는 아파트를 짓는 게 꿈이었대,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음마 아파트를 100년 가게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돗물은 막 녹물이 펑펑 나오는데도 안전도 검사하면 뭐예요? 통과가 돼가지고 재건축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죠, 그죠? 한 40년 돼가는 것 같아요. 40년. 한 35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부근 토지 이용 사항을 봤을 때 음마파트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안전하다라더라도 이거를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뭐죠?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죠? 재건축 교회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이것도 개정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2번. 자, 의료기준 뉴스죠.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4나. 조심할 것은 이 5분의 4가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각 동별 5분의 4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물론 상가 건물의 재건축도 뭐죠? 중요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 재건축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엑셀. 결의 방법엔 제한이 없어요. 뭐 문서로 할 수도 있고 아니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보통 취민 나올 때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X 이렇게 나오고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할 수 없다. X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도 있고 무엇을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이 답이죠. 5번 재건축 거리가 법령상 하자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 결의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 결의 취소 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음마 아파트 지금 얼마죠? 한 20억 되네? 30억? 30억 돼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잠실 아파트들이 지금 40억, 50억 그러거든요. 재건축 끝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뭐예요? 부자. 인생 끝난 거죠. 그때 왜 안 샀나 몰라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30대 중후반 때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막 그 중반 때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 잠실 중후 아파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층 아파트고 연탄 보일러고 그 다음에 그 베란다에 샤시가 안 돼 있고 막 비닐과 막 찢어져 있고 이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세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 어차피 때려부시고 재건축할 거니까 손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막 이래.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3억인가 달라. 3억 달라 그랬어요. 20년 넘었죠. 93억인가.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인간들, 그리고서 이제 그때 막 중돈 신도시 막 이러잖아요. 분당은 이미 끝났고, 중돈 신도시가 하는데 갔더니 그때 당시에 1억 내외더라고요. 1억 좀 넘으면 한 30평짜리도 아파트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동에서 샀어요. 96년대.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그때 그 잠실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떼부자인데. 13번입니다. 13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아쉬운 거 많아요. 그죠? 살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딸이 재미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강북인데,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막 온 거예요. 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 하루 번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제 잠실 쪽에 가서 땅을 사기로 하신 거예요. 아버님 친구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올해도 70년대. 70년대. 그럼 막 땅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들이 이제 장화를 신고 갔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람 살 때가 아니라. 그 포장도 안 돼 있고 길도 손 진창이고 버스도 안 다니고 이런 거지 같은 사람 살 때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모여서 막 뭐 이렇게 두런두런 기억이 나요. 비가 안 왔으면 비가 안 왔으면 저희 아버지 샀을 텐데 이제 비가 안 왔으면 샀을 텐데 그럼 그 연병하려면 비가 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376페이지 377페이지는 의절정수죠. 좀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박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넘겨보시면 16번 고용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만 좀 풀어볼까요? 16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2번 보시면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그럼 이게 법정 공용 부분이고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를 말해요. 등기 능력이 없어요. 아예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하여야 한다. X. 이런 것도 참 잘 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판례들이 많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왜 이런 판례가 나오냐면, 만약에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공용 부분으로 판단된다면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죠. 뭐 할 수 없다고요? 취득시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판례가 뭐냐면 연립주택 같은 게 많이 문제되더라고요. 연립주택 같은 게, 오래된 연립주택은 지하에 연탄강이 있는 진짜 오래된 연립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연탄강은 뭐예요? 공용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 지나서 필요가 없으니까 다 뭐예요? 없애고 이거를 뭐 각각 이렇게 방을 들여가지고 뭐 창고를 쓰거나 반지하로 넣어가지고 새를 주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공용 부분이었지만 지금 뭐로 보였어요? 전유보험 쓰이거든요. 이런 상태일 때 이것을 20년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공용 부분이니까. 그래서 집합건물이 성립될 당시에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평가된다면 현재 이것이 마치 뭐처럼 쓰이더라도 전유 부분처럼 쓰이더라도 취득시효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넘겨보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죠. 가담법하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만 남았죠.